인선과 관련해서 장관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하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소속사와 이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인 김태우입니다. 저 어제 이제 총리 후보자님과 장관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행안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과 관련해 정치인 배제 기조는 똑같이 유지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무장으로 내가 활동을 안 하면 어떤 취지에서 진영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자님, 저 직접 뒤로 마이크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 박재인 기자입니다. 어제 총리 후보자님과 샌드위치 회동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차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총리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오갔다고 들었는데요. 조금 더 당선인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차관 인사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뭐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다 추가로 질문을 다 마이크를 한 번만 더 받고요. 네. 데이트비스트 양진입니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 장관에게 함께 일할 사람의 선발권을 존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도가 되기로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장관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의제를 시행할 것인지 과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내가 도전을 하심에 있어서 책임 장관제를 좀 도입하려는 생각이 있으시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와 또 장관과 또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이나 생각이 같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선인 한 번만 지금 인사는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추후 인사를 고려할 때 어떤 가치를 좀 중시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총리 후보자님과 더 논의를 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 질의하실 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세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조선기자 김문관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한국 정부가 뒤늦게 CPTPP 가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메가 FTA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원회의 검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해외의 많은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거는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환 기자님 아까 소리 주셨죠. 네, 연합에서 이동환입니다. 이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검증을 받게 되셨는데 그 인사 검증이나 총리 인선 표결에 따른 부담감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진정성 있게 그렇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MBC 이기주 기자님. 후보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후보장님 스스로 이제 도덕성 검증에서 인사청문회나 그런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이 현 정부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글쎄요, 뭐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그 기준에 대한 평가는 우리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은 또 글쎄요, 그건 뭐 인사청문위원회의 몫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 총리 후보자의 정견을 들으셨고 또 앞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은 한 분 정도만 듣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에 가서 저 김대중 저 맨 뒤로 가주시면 예, 한국경제신문 김윤혁 기자입니다. 방금 그 세계화로 인한 그런 어려움과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그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신흥안보 관련된 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저는 뭐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그 새로운 경제와 안보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전담 기능을 가진 그런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가 연구에 둬야 할 것은 이런 공급망의 문제 또는 세과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하나의 어두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사회의 소외계층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를 이러한 그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그런 전체적인 이익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러한 그 이익에서 상당 부분을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떨어지기가 쉬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위원회가 작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어떤 품목이나 제품을 어느 나라 A나라에서 B나라로 옮기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그 안보위원회가 좀 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두 분 정도 만나볼까요? 자, 그러면 설 기자님께 드리고 싶고요. 뒤에 다시 추천드릴게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윤석열 전 금융위원장이 일단 그 경제부총리 그든 고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제 논의하신 인사 내일 윤석열 전 위원장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 당선인과 인사 관련 내각 인사 관련 논의를 하실 때 따로 뭐 이견 같은 것은 없었는지 저희가 이제 몇십 년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요,
참으로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그 기재부 장관 후보가 본인의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식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후보에서는 제외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님 지금 다 답변하신 거죠? 네. 예, CBS 이진주 기자입니다. 그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질문 그 말씀 모두 발언할 때 그 재정 건전성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 재정 건전성 이게 지금 금융이나 확장 대장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윤석열 이제 당선인 분께서 처음에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를 제외하겠다 그리고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차 추경에 300만 원씩 배포가 되는데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당선 즉시 집행을 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손실보상은 이제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추가로 한다 해가지고 지금 추경안이 50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설이 거의 그쪽에 이제 좀 중론이 보이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이렇게 이제 그 총리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보신다면 채무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 50조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아직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재정건전성에 대한 준칙 같은 것도 작업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불합파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대개 GDP 대비 한 60% 정도 그리고 매년에 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한 3%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최근에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그 운영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안정성 그리고 대외적인 신뢰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가 이런 너무나 과다하게 그동안에 소위 초확장 정책으로 가져왔던 금융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고 해서 우리도 금융 쪽에서도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만 재정 쪽에서도 이런 그 결국 재정이라는 게 국가 안정정책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염두에 항상 두고 이걸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추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이 재정 지출 이 부분도 항상 같이 그렇게 봐야 된다.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그거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